오랜만일세. Long time no see. 하나님께서 나는 푸른 잣나무다 그랬잖아요. 그게 전화입니다. 혹시 이것도 잣나무인가요? 예. 네. 오. 여기 돌아보니까요. 와, 말씀 전부가 다 엘라 골짜기.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기가 엘라 골짜기라고 누군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그럼 키르베 KF 맞네요? 아, 키르베 KF라고 할 수 있구나. 예. 저는 저 어떻게 알아요? 같이 히데에서 공부하니까 이제 알 줄 알았죠. 한국 사람 얼마 안 돼. 아니요, 전 저에게 뒤에 도착했습니다. 와. 예, 그렇게 됩니다. 지중해, 뭐, 셰펠라 구역, 여기가 족장의 길 밑부분이 아닌가. 근데 이제 지금 지층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단맛이 나요. 자, 이게 지금 씨를 먹는 게 아니라 왼쪽에 이거 큰 거를 먹는다고 합니다. 씨를 먹으면 이빨이 부러진다고 합니다. 와, 저렇게 굴이 있다니. 이야. 와, 여기 진짜 크네요. 밑에 사다리도 보이고. 이야. 와, 솔방울도 되게 많네요. 출발합시다. 알레포 파인트입니다. 알레포. 네, 딱 봐도 뭔지 아시겠습니까? 식물을 잘 모르면서도 이게 엉겅퀴인 걸로 보이는데 맞으십니까? 여러분들? 엉겅퀴라고 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대체했던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 나무 대가 엄청 좁잖아요,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광야에 흔한 나무. 흔하디 흔한. 흔한 만드는 거잖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 혹시 아로니 지팡이도 혹시 살구나무인가요? 네, 아로니 지팡이. 아, 그쵸. 이야. 그러니까 성막 도구도 쓰였던 거고. 이야, 이거 무슨 나무지, 이건? 열매가 아주 그냥, 콩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하게 생겼네. 배운나무 같은데. 베스데메스 쪽으로 해서 소래골짜기에 내려오니까 저쪽은 소래골짜기겠네요. 그렇죠. 저기는 소래골짜기일 겁니다. 아마. The Persian period and the Iron Age, the second and late bronze age. 다양한 구조들이 있고 여기는 델 아즈카라입니다. 딱 나무에 가려서 가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저기 있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excavation area on the southern slope was opened during the 2020 season.
The purpose of excavating this area is to expose the man-made essence from the southwestern corner of the Mount Wells, the upper tail. Kiryakat? Kiryakat은 뭐 별로 중요한 거 없을까요? 어, 있죠. 어, 그 혹시 골리앗의 고장 아닙니까? 아. 가두왕 아기스. 회전 교체로 해서 정회전입니다.